이바다님. 저바다 아닙니다. 네. 이바다. 이런 거 리액션 못 하잖아. 아, 저바다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죄송합니다. 아, 나 말래 이거. 음악을 좋아. 아, 나 못 하겠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루비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플로에서 그 아티스트를 육성을 좀 도와준다는 스테이지 팬이라는 프로젝트의 프로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막으로 이렇게. 참가하는 아티스트가 10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빨리빨리 보고 네. 넘어갑시다. 네, 좋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내 맘에 완전 싹 들어와. 언짢아. 있잖아, 언짢아. 뭐가 언짢은데? 갑자기 언짢네. 일단 사진에서 느껴지는 표정이 그 선글라스 끼신 분이 뭔가 있잖아 인 것 같고 헤어밴드 쓰신 분이 언짢아. 아니 이런 표정 있어. 되게 참신한 느낌의 그러니까. 팀이다. 같은 고학력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 같아? 즐거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회 이슈로 또 음악을 만든 미세먼지 내리면 다 정권 교체 막 이런 거 봐. 정권이 이 정권이 그 정권이지. Welcome to my slime dome. 여기 fucking trap. NBA 크루. 야 잘못했잖아. N이 아니라 M이야. 왜 M이야? Welcome to my slime dome. 여기 fucking trap house. 친구들과 매일. 이케이 형의 크루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곡을 통해서 그냥 조금 더 NBA라는 크루와 팀이 더 알려졌어. 알려지고 브랜딩이 된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더 멋있으니까. 맞아. 화장한 바라도 우정 내 우주 배고래는 거는 내 거다 왜 거다 왜 거다 니네 컷. 승민이 승민 씨 우주 비행. 야 승민이 와. 승민아 이거 너가 봐야 되는데 규정이 진짜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는데 우주비행까지 안 가는 벌써 끝났지. 그냥 기대치가 완전 여기 있다는 거. 많이 들어봤어. 톤이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았었어. 빈지노 형 같다. 근데 점점 가면서록 그 색깔이 그냥 없어진 거. 한 3년 됐나? 저희 작업실에 왔었어. 대치노. 음악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네, 틀에 박히지 않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보여주세요. 이거 아닌가? 어우 너무 잘생겼어. 조각 느낌이에요. 원래 댄서 출신. 아 그래? 봤어? 음악이 좋은 형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음악을 좋아하는 형. 아, 나 말래 이거. 음악을 좋아. 아 나 못하겠어. 구스범스 형이랑 원이 형이랑 다 9시까지 술 먹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일어나 보니까 스티커 사진이 한 장 있었어. 첨부해드릴게요. 짱. 나 없 어떤 날 왔지? 나는 어디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마샬 형은 옛날에 어렸을 때 VIP 존 이런 데서 술을 맨날 공짜로. 저희가 돈이 없었을 때 항상 고맙게도 잘 얻어먹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네. 파티 보이. 소프나 이런 파티 같은 데서 보면은 퍼포먼스 위주로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또 퍼포먼스가 보여질 수 있는 스테이지 엔드니까 많은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바 누나 나 알아. 저희가 21살 때 처음 만났어요. 스톤십에서. 최근에 이제 콘서트를 끝냈어요. 솔로.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아 누나 놀러오라고 했었는데. 아 이건 진짜 봐야 돼. 너무 멋있어. Midnight in Paris 이거는 에펠탑도 나오고 감성에 젖고 싶을 때 들으면 참 좋지. 근데 누나 앨범들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 목소리가 진짜 너무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딥한 것 같아. 유튜버. 오야 누나가 유튜버를 했었네? 이걸 그리시는 거예요 누나가? 와 대박이다. 우와 신기하다. 이런 컨셉의 채널을 처음 봤어. 오 다쿠다. 이거 조금 빡센데? 경쟁자 유튜버로서. 경쟁자 아닌데요? 저희는 지금 유튜브에서 선정한. 저희는 유튜브 본사에서 선정. 마셔라. 말라마. 빈잔 좀 깔지 말고. 다리 풀어. 어디 형 얘기한. 은비 형은 하이라이트 소속인 래퍼입니다. 음악을 되게 잘하시는 DJ도 하시고 그리고 직접 비트까지 만드시고
되게 자신감.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윤병은 그냥 마팔이면 뭐 요즘 시대에서는 아. 마팔이면은 그게 이제 끝났죠. 서로 리스펙하고 어, 있다는 언팔 분가 아니겠지? 이거 확인하고 내보내주세요. 쪽팔리니까. 저거리 우리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 뭔가를 만들어. 바다님 이바다님 저바다 아닙니다. 네 이바다. 이런 거 리액션 어. 못 하잖아. 아, 저 바다 이단 아,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이바다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난 지코 형 거 지코 형하고 무슨 무대를 하는 걸 봤었어요. 그때 어. 그거 보고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 당시에 뭔가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렸어. 야몽음인. 아 뭔가 야한데. 어우. 어우. 톤에서 일단 먹고 들어왔는데. 맞아. 작곡가로 4년 정도 있다가 아티스트가 되었어. 어, 이거는 진짜 몰랐다. 작곡가로 먼저 있다가 가수로 방향을 전환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맞아, 맞아. 보통 근데 작곡하시는 분들이 그 원래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작곡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세요? 네. 저도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키니에게 독립을 엿보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고요. 관심 있는 회사는 연락 주세요. 정진우 씨는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인가요? 보여주세요. 지금 이 무대에서. 자, K-pop 스타에서 나왔었고요. 자작곡으로 위성. 위성. 바운스가 뭔가 옛날 R&B 같은데. 원타임 노래 같아. 어. 여기서 96년생 치고 되게 감성이 확실히 어. 뭔가 레트로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Talking about the streets, talking about my street. 코림님 R&B 뮤지션 들어볼까요? 네. 고아이. 연주 음악 하시는 건가? 아. 요즘 또 다 맑은 목소리가 많은데 거친 목소리가 잘 없어요. 어 임재범. 거친 목소리. 이런 게 되게 진짜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약간 체구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딱 그 아우라만 봐도 노래 진짜 기깔나게 지금 고음의 그 꾸불이 조져줄 것 같은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기대가 되는 본인 목소리가 신선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냥 음악을 만들어서 띡 보여주는 것보다 퍼포먼스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는 재미를 선사하거든요. 작업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서 네. 어떤 분이 공연을 잘 해서 이렇게 저희랑 작업을 좋은 작업으로 만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루비룸이었습니다. 네. 네.